오, 왼쪽 되게 불구스름하다. 뭐라고? 왼쪽에는 되게 불구스름해. 요 어딘가에서 뜨겠다. 저기 밝은 거 보니까. 오, 근데 새벽은 몹시 춥습니다. 아, 언제 올라오려나? 아, 근데 저기 너무 예쁘다. 저거 되게 유명한 데도 있지 않나? 추워, 불볕뛰기. 너무 추워요. 이 옷 안으로 바람이 막 슝슝 들어오는 기분? 지금 시간 5시가 다 돼갑니다. 4시 59분이에요. 아마 해는 뜬 것 같고, 저 산 뒤에서 이제 해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프해보면 보이나? 이런 시간부터 저기를 먹고 계시는 분이 계시네. 여러분, 햇빛이 여기서 올라오는 게 맞아요. 아, 갑자기 빵긋하고 올라올까 봐 고프도 못 가겠고, 놓치고 싶지 않은 순간. 엄청 눈부실 것 같은데 선글라스를 쓰고 대기를 해야 되나? 저 눈알 좀 바꿔 끼고 오겠습니다. 일단 너무 추워서 한계가 있어. 저기까지 한번 뛰어갔다 와야겠다. 밖에 일출 보러 나온 사람들도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다 들어갔어. 아,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들어가긴 너무 아까운데. 아, 근데 불안해. 들어가면 뿅 하고 나올까봐. 이제 슬슬 힘든데. 어? 와, 무슨 커피입니까? 닉스? 아, 차마 브랜드를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한국의 노란색의 그래, 거기까지. 근데 뭐 몸이 얼어있어서. 오, 유황이 막 뿜어져 나옵니다. 일본의 미니 마테오 브루니인가? 어서 새 소리가 나는데? 새가 어서 지적인지. 아, 그랬어? 저기 저 사람 올라가는 거야? 그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셨네. 저분이 저 위에 올라가면 해 딱 떠오르면 저분 진짜 기분 째지겠다. 와, 저기로 올라가시고 있어. 저기 어디서가 내려오셨는데 지금 저기로 올라가고 있는 거야. 아, 저희가 여기 9시에 체크아웃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간이 6시예요. 온천밖에 없거든요. 여기 안에 숙소 샤워 시설이 온천으로 가서 씻어야 되는데 온천 마감은 또 7시예요.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아침 식사는 또 8시 마감. 그러니까 지금부터 씻고 나와서 밥을 먹고 퇴실 준비하면 시간이 촉박해진 거죠. 4시 반이어가지고 일출 시간이 4시 40분이어서 아, 5시쯤 일출 보면 되겠지 했는데 6시가 돼야 일출을 볼 것 같아요. 보니까 숙소에서 바로 보여요. 오셨습니까? 아, 목욕탕에서 봤네, 일출을. 목욕탕 가고 있는데, 어! 씻으면서, 어! 그래도 예뻤어. 어쩔 수 없지, 뭐. 타임랩스 걸어놓고 나가니까, 우리 나가고 나서 바로 떴어. 몇 시야? 6시가 넘어서 떴어, 얘가. 4시 있났는데. 맞아, 맞아. 힘들다. 그래도 밥을 먹으니까, 밥 먹으러 얼른 가볼게요. 제가 밥 퍼왔습니다. 밖은 역시나 눈벽이. 밥을 생각하는 해가지고 너무 많이 퍼. 밥 잘풀 줄 알았는데. 왜 넣은 거 맞아? 몰라. 어릴 때 먹었던 뽀뽀뽀뽀 맛나. 당신은 한국 사람이에요? 네, 맞아요. 저는 일본 사람. 안녕하세요. 야, 일본에서 처음이에요? 아, 이번이 여자친구가 사람 아, 어머! 어머니가 어머니? 일본에서 살고 계세요. 어머니? 오빠는 남자였는데? 아이고, 오케이. 알았어요. 어릴 때 책에서 봤어요. 거의 10년 만에 와본 거예요, 처음. 오늘 어디로 갔습니까, 오늘? 아, 오늘은 저 이제 군마로. 군마. 작년에는 홋카이도 가져갔고 이번에는 남편은 로망이
자기 차를 끌고 일본을 오는 게 로망이어가지고. 대단하네요. 하산합니다. 정말 조용하고 고요하네요. 오늘 좀 따뜻한데? 다행인지 다리가 푹푹 안 빠져, 아직은. 오후에 보는 거랑 해 떴을 때 보는 거랑 또 느낌이 또 달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내려가 봅시다. 와우, 아직 얼음은 있어. 근데 햇살 따뜻하다. 따뜻하고 근데 힘이 시려워. 바람이 안 불어서 그래도 좀 나아. 맞아, 저 유황. 봐봐, 오늘은 구름도 없어. 저 유황이 저렇게 직선으로 안 올라왔어. 우리 저기서 내려왔네, 우리 저 위에서. 우리 절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으로 해가지고 저 위에 썼는데 저기에서 우리 막 기침했던 거야. 저 그래, 유황이 바람 그래. 많이 부니까 이렇게 가니까. 그치, 여기 눈 봐. 유황색 됐잖아, 눈이. 아, 이게 그런 거야? 이게 유황 가스 이렇게 묻은 눈이 요렇게 색이 변해. 약간 흰색 강아지 떼탄 것 같다. 그치. 그래서 이쪽은 눈이 하얗잖아. 아니, 무슨 현실성이 떨어져. 너무 평화로운데? 와, 또 저기 또 올라가서 또 언제 또 저기까지 가냐. 아, 우리도 저만큼 올라간 거리야, 그러면 따지고 보면. 그치. 2박 3일 잡아도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여긴 풍경만 있어도 좋은데. 그니까,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커피 먹고, 오후에는 생맥주 한 잔 또 하고. 그니까, 저기 일본 분들, 오신 일본 분들도 다 생맥주, 커피 이런 것만 가지고 앉아 계시잖아. 그리고 기념품점에서 우리는 그런 거 잘 안 사는데 막 떡이라던가 이런 거 쿠키 같은 거 팔잖아. 많이 팔잖아. 맞아. 그거를 진짜 바리바리 싸가지고 올라오셔서 여행지에서 마음 맞는 사람들이랑 대화 나누면서 맞아. 그걸 하나씩 오픈을 하시더라고. 서 나눠 먹고 또 이야기하다가 또 그다음 내가 사온 거 또 떠가지고 나눠 먹고 하는데 너무 와, 근데 오늘은 갈 때 더 조심해야 돼. 이 옆에 봐봐. 이 옆에 이게 다 크레바스잖아. 크레바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계단 그 안전지대. 이렇게 줄 쳐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잘못 밟으면은 진짜 큰일 나. 진짜 큰일 나. 이 언덕길 진짜 큰일 나. 어떡하면 좋아. 그냥 세워라, 내워라, 천천히 갈게요. 분명 구글 지도는 1분 거리라고 그랬어. 빛의 속도로 1분 거리였어. 근데 여러분, 어제는 올 때 제가 장갑을 안 꼈었잖아요? 손 씻는다 보니까 손등이 까맣더라고요. 얼굴 진짜 많이 타는 것 같아. 우리 일로 올라가는 거 아니야? 우리 글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 너무 많이 올라왔다. 빠꾸, 빠꾸. 아, 그래, 맞아. 여기였어, 어저께. 아, 그래도 여기는 뭔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간 자국이 있어서 올라가기가 빡세진 않네. 그래도 힘든데? 우와, 이거 잘 밟으면 크레바스가 있어, 여기. 이게 잠깐만, 이리로 가면 안 돼, 우리. 거의 지하 동굴이야. 아이고! 시장 오른쪽으로 가. 뭐야, 이거? 이리로 가면 안 돼. 여기 길 아니야. 잘못 가고 있었어. 진짜 쑥 들어갈 뻔 했다. 근데 우리 이 길은 맞지? 이건 눈이 아니라 얼음이야, 얼음. 더워. 잠깐만, 길이. 와, 쭉쭉 빠지는. 이거 눈이 얼마나 높은 거야? 최대한 오른쪽으로 와. 여기가 길이야, 여기. 거기 길 아니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래도 우리 많이 왔어. 빨리 더 가야 돼. 가자. 아직 터미널 보이지도 않아. 우리 숙소인 데가 진짜 유황가스 계속 들어올만 하네. 제대로 유황가스 맞는 숙소였어. 어메. 조심해. 아, 여기서 쭉쭉 빠지는데? 길이?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이거? 우와, 이 눈밭에 벌레가 있어. 이거 어떻게 사냐, 여기서 추워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확실히 눈이 많이 녹은 것 같아요. 남편도 옷이 얇아졌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덜 힘든 것 같아요. 오늘은 금방 왔어. 어제는 왜 그렇게 힘들었지? 어제는 미래를 알 수 없었고. 그니까. 하지만 언덕이 하나 더 남았다. 아, 괜찮아. 저 정도면 뭐.
눈이 반들반들해 보여. 반짝반짝 빛나네. 얼굴 까맣게 탈 것 같아. 진짜 높다. 이만큼 쌓인 거 아니야, 눈이. 근데 바닥에 아직도 있어. 그러니까. 와. 저게 더 높다. 낙서 좋아하는 사람들. 진짜 어디 가도 있지. 근데 이건 눈이라서 괜찮은 것 같아, 해도. 어차피 지워질 것들이잖아. 어제 녹는 거니까. 와. 오, 저 비행기 지나간다. 우리 설벽 다 봤는데? 어, 설벽 다 봤어. 와, 진짜 장난 아니다. 눈이 이만큼 온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겨울 되면 문이 잠기지. 아니, 이거 눈으로 계단을 만들어놨네? 계단으로 깎았어, 눈을. 우와. 저 뭐지? 아, 길 닦는 건가 보다. 어허, 길 만들고 있어. 와, 지금 사람 올라간다. 어디? 여기. 대단한 사람들. 저 끝까지 있는데 산 대단하시다. 우와, 옥상 위에 눈이 저만큼 있는 거네. 이 건물들은 튼튼하게 지어야겠다. 못 잊을 것 같아. 아사히다케 산 이후로 못 잊어. 아이고, 물이. 잠깐만, 실내에 들어갈 거라. 됐지? 거기다 좀 쓱쓱 닦어. 오케이. 프리 와이파이 있다. 어? 기념품 어? 잘못 들어온 건가? 여기 들어가면 되나? 어? 이게 아까 봤던 색. 우는 소리가 되게 독특했어. 꼬르르르 약간 이런 소리? 침면조야, 설마? 얘가 사는 데가 이렇게 위쪽에 사는데 여기에도 산대. 여기가 추워서 그런가 봐. 근데 홋카이도는 안 사네. 라이초. 얘가 라이초네. 우리 묵었던 숙소 이름 아니야? 응. 여기 사는 생물들인가 봐. 아, 귀여워. 여기 이장에도 사는 거였어? 어. 사냥하고 가시니? 그래, 이게 4월달에 오면 저렇다는 거야. 아, 이게 4월 눈벽 사이즈야. 압도되겠다. 그러니까 한겨울엔 못 오지. 먹어보고 싶었어. 귀엽게 4개가 담겨있네요. 냄새 계란. 계란 같이 생기긴 했네. 화이트 초콜릿 안에 계란빵. 맛있다. 3시까지야. 9시 반부터. 아, 이때만 오픈한다는 거구나. 지금 9시 반인가 보네, 그러면? 어, 맞아. 정확히. 그래서 사람이 없었구나. 여긴 좀 춥겠다. 어차피 걸을 거잖아. 와, 대규모로 나가네. 저 굴레에서 들여놨어. 일본어 하나도 모르면서 일본 여행을 왔어, 어떡해. 하긴 인도네시아 모르는데 인도네시아 여행 가고 그런 거지 뭐. 눈치껏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아빠 까바로 배우고 오하요 고자이마스 배우는 거지 뭐. 어쨌든 나왔잖아. 어제도 어쨌든 숙소 갔고. 만약에 우리 포기하고 아 그냥 가자 이랬으면 정말 간발의 차이로 못 봤네. 가지는 않았을 거야 난. 그치, 자기는 이거 보러 온 거잖아. 볼 때까지 안 갔어. 점점 눈이 높아져. 어? 요 아래는 길이 있네? 아니, 사진 전망대 같은 느낌이야. 우린 더 가자. 눈으로 10.6m래. 높긴 높네. 하긴 내 키가 2m가 안 되니까. 2m 한참 안 되지 않니? 저기가 제일 높은 데인가 봐. 그러니까 13m면 이거는 한 3m? 우와, 진짜 높다. 와우. 10시 15분 거야. 9시 45분? 항상 딱 갔다 9시 45분 거. 아, 그러네. 만두 먹고 갈까? 어제 그 얘기 안 하나 했다. 이거 하나로 나눠 먹자. 하나? 응. 밥을 든든하게 먹었어. 500엔. 배불러. 잠깐만. 500엔 있나? 500엔이 없어서 얘기야. 있다. 우와, 있어. 만두가. 껍질은 안 벗겨? 근데 불걸 그랬네. 맛있지 않아? 따뜻하고 맛있어. 응. 고기가 되게 푸짐해. 드디어 어제 헉헉대며 올라왔던 처음 스테이션으로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장실 한 번씩 들렸다가 손도 씻고 짐 정리 한번 하고 그러고 이제 출발을 할 건데, 어제 올라갈 때는 저 산 보면서 와 진짜 이쁘다 막 이랬었잖아요. 저산 진짜 이쁘다 이랬었는데, 막상 위에서 설산을 직접 보고 만지고 씹고 뜯고 맛보고 그러고서 딱 내려서 보니까 아이고
좀 싱거운 감이 있네요. 그래도 예쁜 건 예쁜 거지만. 아유, 좀 고도가 좀 아래로 내려왔더니 숨쉬기가 편해지네. 진짜 들어가 있냐? 타이틀만 게임 속에 나온 로고야. 이니셜 D. 이게 주인공 차림. 뭐야, 이거 전시해놓은 거야? 아니면 사람이 있지?